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계속 조사받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SM엔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카카오 주가가 정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한 5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3만 원대까지 밀려 있고 이게 카카오 주가가 한때 한 16만 원대까지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말 그대로 참사 수준입니다. 네. 이 같은 주가 하락은 이제 최근 카카오에 불거진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요. 카카오가 올해 초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이 과정에서 좀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에 나섰다는 혐의가 불거진 겁니다. 현재 카카오의 투자 전략 총 책임자였던 배재현 투자 총괄 대표가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등으로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이고요. 또 이 배재현 대표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좀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과 또 홍은택 카카오 대표까지도 검찰 송치 가능성이 좀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 초죠.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이 붙었었는데 이때 주가를 조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좀 경쟁에 나섰는데요. 네. 당시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해서 이 경영권을 좀 취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동안 SM엔터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하이브는 좀 결과적으로 공개 매수에 실패했고 경영권 확보에도 좀 실패를 했는데요.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근데 하이브가 그 공개 매수 기간 동안에 SM엔터 주가가 좀 급격하게 상승한 데 의문을 품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이제 특사경이 이때부터 조사에 착수를 좀 했고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 인물을 특정해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 특사경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좀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 원을 들여서 SM엔터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좀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이 좀 전형적인 시세 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경영진뿐만이 아니고요. 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이 법인까지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경영진 외에도 이들 법인을 법인 두 곳도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를 한 상태인데요. 카카오 법인이 만약에 이제 실제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만약에 이제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이제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10% 초과하는 분 이제 17% 정도를 이제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주주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자, 카카오뱅크까지 굉장히 지금 사면 초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까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이제 금감원이 네. 그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그 자회사인 KM 솔루션을 통해서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매출로 집계하면서 매출 부풀리기,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휴 비용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을 집계했다고 보고 이게 이제 회계 원칙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이 만약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방식이 고의적 분식 회계로 확정이 된다면 검찰 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역시도 이제 현 상황을 굉장히 비상사태로 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 30일에는 김범수 그 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그 최고 경영자 20여 명이 모여서 공동체 경영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카카오 경영진은 현재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라고 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공동체 경영 회의를 개최를 해서 회사의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카카오 계열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카카오 계열사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에 투자를 했던 사모펀드들도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